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양가어머님 입장! 네, 양가어머님께서 이제 입장하셔서요. 잠시 후에 우리 화촉의 전환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화촉의 전환은요, 오늘의 결혼식이 시작됨을 알리고 우리 신랑 신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기운은 다 없고 좋은 기운만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화촉의 전환이 될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촉의 전환이 되네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양가어머니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두 분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이 인사할 때 박수를 함께 해주시죠. 양가어머니 인사!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바라봐 주시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 다 느끼시죠? 하지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지만 먼저 감사한 마음 인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니 가족분들께 인사! 고맙습니다. 박수 더 크게 치셔도 돼요. 오늘 두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신랑의 엄청 가까운 친구분이세요. 우리 다비드 씨 그리고 산지 씨. 네. 하나, 둘, 셋.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저희 신랑 이쯤 되면 독일에서 왔는데 좀 한 번씩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야 우리 친구들 들어가요. 네, 그리고 빨리 좀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영어가 안 돼서.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자, 아 너무 아름답네요. 뒤쪽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준비 시작하면 신부 입장이라고 있는 힘껏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신부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준비 시작. 신부 입장. 신부 입장.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웃고 있으신가 봐요. 이제 박수 보내주세요. 빨리.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신랑 친구 맞장이 있게 들어주시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래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신랑 친구 경례. 네. 자, 이제 주례 선생님 바라봐 주시고요. 이어서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또 하객 여러분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신랑 친구가 진실한 마음으로 혼인을 서약했습니다. 이에 주례는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주례 김태현.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점점 서운한 사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실제로는 건강도 잘 관리하는 바위 같은 든든한 남편. 그리고 이러한 아내로서 나가 이제부터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해. 더욱 사랑하기 위해 서로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앞에서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 그것은 서로 신뢰하기.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누구에게 이상의 축하가 있겠습니다. 멋진 또 준혜사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멋진 또 축하의 시간, 우리 우리 가족분들 또 박수로도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먼저 두 분의 그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라는 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멋지신 모습, 아름다우신 모습 항상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결혼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다하니
축하드립니다. 이벤트로 편지를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권혜진 선생님께 선생님께 무슨 깜짝 이벤트를 할까 하다가 편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동이고 영광이에요. 솔직히 생각하니 말풍선처럼 떠오르는 그림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 실기는 아침 일찍 같이 소리 풀어주시며 하나라도 더 주의사항 알려주시고 또 홍클 날 저만큼 긴장하시면서 선생님 들고 나왔어요 하고 전화드리면 같이 마음 졸이며 얘기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선생님 복주할 때 연주자 권혜진 선생님은 저에게 그 어떠한 플랜티스보다 더 큰 의미로 남아 최고셨고 제자인 제가 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해주신 선생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이러한 제 행운을 이제 사모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바라보는 같은 방향이 늘 꽃길이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결혼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권혜진 선생님 제작 박진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축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신학교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숙한 마음들, 행복하고 사랑가득한 가정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께 성실히 자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들의 효도를 받아주십시오. 다른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부모님께 축하해. 그럼 일어나서 좀 안아주십시오. 주방으로 오시고요. 우리 양가 부모님 잠시만 일어나셔서 신랑 친구 옆에 좀 서주십시오. 우리 함께 가족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대로 구하고 저희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자리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루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인사 올릴 때 아낌없는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친구 하객들을 향하여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진만이 남았는데요. 오늘 뭐 행진 전에 별다른 이벤트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사위로 시작을 했을까? 아니면 우리 아들로 시작을 했을까? 오늘이 첫 가족이 되는 첫 시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랑, 우리 신부축 부모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일단 신부축에 있는 우리 어머님은 나의 장모님이십니까? 나의 엄마입니까?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의 장모님입니까? 나의 엄마입니까? 나의 장모님입니까? 나의 엄마입니까?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우리 어머니 앞으로 가세요. 어머니 앞으로 출발. 지금부터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어려져 보겠습니다. 아들의 가장 특권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에게 무한 애교를 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네, 신랑 우리 어머니 보면서 이번에는 잠시 어린 아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보면서 엄마 사랑해 하면서 양손으로 볼을 비비면서 뿌잉뿌잉 한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요, 그럼요. 아니면 뭐, 네, 누가 하겠어요? 자, 우리 엄마 바라보고 조금만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들 귀여우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꼭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됐으면 뿌잉뿌잉뿌잉 꼭 끌어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 준비. 과연 아들로서 가족이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이거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아들 준비 시작. 확인했습니다. 네, 아니 아들 오지 마세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자지간입니다. 자, 이때 대부분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아들 뒤도세요. 네, 뒤도시고 뒤로 한 걸음. 정신없죠? 자, 아버님 잠시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아들 양팔 벌려주시고요. 지금부터 아들 사랑한다! 이러면서 뒤에서 백허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사랑한다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정말로 사랑한다고 많은 분들이 느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가슴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한 번만 좀 보내주시면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신랑 이제 가볍게 오시고요. 네. 이제, 우리 신부만 남았습니다. 근데 신부는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신랑 아버님, 죄송한데 잠시만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예쁜 딸 앞으로 좀 가주십시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딸 사랑해 하면서 한번 꼭 끌어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딸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딸 사랑해 하면 나도 사랑해요 하면서 꼭 끌어안는 건 아시겠죠? 자, 시부님 요거 크게 잘해야 욕도 많이 받아요. 자, 가겠습니다. 먼저 아버님부터 준비 시작. 딸 사랑해. 고맙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리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네. 별다른 이벤트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궁금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항상 뭐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가족이 되었느냐,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가족이 돼야 가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의 모습과 양가 목매도 힘든 날다 찬양하라 영원한 사랑 그 주신 곳에 하늘의 은총 속에 아름답게 맺은 사랑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진 촬영이 모두 끝난 하객분들께서는 1층에 와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이쁘다. 영상 너무 예뻐. 너무 멋있고. 사진 셀카가 너무 예뻐. 감동받았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